조선 중종 때 한양의 얼굴이 유독 추하고 더러운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마흔쯤 되었는데도 머리를 길게 땋고 어깨에 자루 하나를 걸친 채 여기저기 거리를 누비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성안을 두루 돌아다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밤에는 남의 집 문 옆에서 잠을 청하곤 했는데 주로 종로 근처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성이 장씨여서 사람들은 그를 장도령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전우치가 이름을 떨칠 때였는데 거리에서 장도령을 마주치면 바로 말에서 내려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가서 인사를 하였는데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장도령은 머리도 까딱하지 않고 자네 잘 지내는가? 하고 물으면 전우치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예 라고만 대답하였고 그를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전우치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전우치는 조선의 신성을 가진 사람이 세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장도령이 가장 위대하시고 둘째가 북창정염이며 셋째가 윤세평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 존경을 표시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우치가 요사스럽고 황당하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장도령이 다니는 근처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장도령이 길에서 구걸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장도령을 직접 불러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찌하여 구걸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장도령은 본래 호남의 양반이었으나 부모님이 전염병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 홀로 이리저리 떠돌다 한양까지 오게 된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그를 불쌍히 여겨 술과 밥을 챙겨주고 잔치가 있을 때마다 불러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시체 한 구를 들 것에 실어 흥인문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장도령의 시체였는데 선비는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 통곡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선비가 일이 있어 호남 땅에 갔는데 지리산을 지나다 길을 잃었습니다.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어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나무꾼들이 만들어 놓은 듯한 길이 있어 그곳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길을 따라갈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고 황홀하여 사람 사는 세상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하인을 거느리고 그를 향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가 여기서 가까우니 함께 가자며 그를 안내하였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곳은 찬란한 보석들로 장식된 아름다운 대거리였습니다. 좌우로 수십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시중을 들기 위해 있었고 동자와 호위하는 사령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선비에게 그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자기가 아는 얼굴이 아니라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사람은 자신이 장도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 생김새와 눈매는 장도령과 같았는데 풍모와 기상이 빼어나고 광채가 나서 예전에 추악하고 비루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도령은 조선의 사대명산이 있고 그곳을 주관하는 신선들이 있는데 지리산은 자신이 주관하는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작은 실수를 범해 인간 세상으로 잠시 귀향을 갔던 것이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귀향가 있는 동안 선비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며 잔치를 열어 대접하였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번의 잔치를 열고는 이곳은 그대가 오래 머물 곳은 아닙니다. 신선과 범인의 길은 다른 것이라 뒤에 다시 만나긴 어렵겠지만 부디 몸조심히 잘 가십시오. 하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선비는 돌아가는 길에 대나무 가지를 꽂으며 길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선비가 다음에 다시 지리산으로 가 그곳을 찾아봤지만 겹겹의 절벽과 나무가 빽빽이 가려 있어 끝내 그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선비는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도령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별 다른 기이한 일은 없었는데 때묻고 더러운 옷 한 벌을 15년 동안 입고 있었으며 그의 용모가 조금도 변하거나 늙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그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으나 단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지리산에서 장도령을 만나고 온 이후로 점점 젊어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검어지더니 아흔 살이 되던 해 아무런 고통 없이 편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